21번 오늘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22번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금을 하고 통발을 손질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금을 하고 통발을 손질하세요. 23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야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야채입니다. 24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공장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약국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공장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약국입니다. 25번 이 사람의 가방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귀여운 것 같습니다. 2번 무거운 것 같습니다. 3번 가벼운 것 같습니다. 4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의 가방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귀여운 것 같습니다. 2번 무거운 것 같습니다. 3번 가벼운 것 같습니다. 4번 무서운 것 같습니다. 26번 지금은 5시 5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5시 50분입니다. 27번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요.
28번 공구를 수리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해요?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플러그를 뽑아서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공구를 수리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해요?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플러그를 뽑아서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29번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30번 여기가 김영수 시댁 맞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1번 친구하고 같이 삽니다. 2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3번 택배 회사에서 왔습니다. 4번 김영수 씨 지금 안 계신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가 김영수 시댁 맞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1번 친구하고 같이 삽니다. 2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3번 택배 회사에서 왔습니다. 4번 김영수 씨 지금 안 계신데요. 31번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1번 작은 무역회사에 다녀요. 2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3번 주말에는 일하지 않고 쉬어요. 4번 월급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1번 작은 무역회사에 다녀요. 2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3번 주말에는 일하지 않고 쉬어요. 4번 월급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32번 동생이 있어요? 1번 네, 제 친구예요. 2번 네, 여동생이 있어요. 3번 아니요, 돈이 없어요. 4번 아니요, 몽골에서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동생이 있어요? 1번
네, 제 친구예요. 2번. 네, 여동생이 있어요. 3번. 아니요, 돈이 없어요. 4번. 아니요, 몽골에서 왔어요. 30번. 지수 씨 사무실은 몇 층에 있어요? 1번. 7층에 있어요. 2번. 오른쪽에 있어요. 3번. 지금 사무실에 없어요. 4번. 하얀색 5층 건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사무실은 몇 층에 있어요? 1번. 7층에 있어요. 2번. 오른쪽에 있어요. 3번. 지금 사무실에 없어요. 4번. 하얀색 5층 건물이에요. 34번.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35번. 반박 씨, 이번 설날에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럼 우리 집에 떡국 드시러 오세요. 리키 씨도 오기로 했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떡국도 드시고 같이 윷놀이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반박 씨, 이번 설날에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럼 우리 집에 떡국 드시러 오세요. 리키 씨도 오기로 했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떡국도 드시고 같이 윷놀이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36번. 영수 씨, 눈이 왜 그렇게 빨개요? 어제 수영장에 갔다 온 후부터 그래요. 가렵기도 하고요. 눈병인 것 같아요. 어서 안과병원에 가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 눈이 왜 그렇게 빨개요?
어제 수영장에 갔다 온 후부터 그래요. 가렵기도 하고요. 눈병인 것 같아요. 어서 안과병원에 가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37번. 한국에서 어디 어디 가봤어요? 부산, 설악산, 경주, 그리고 제주도에 가봤어요. 많이 다니셨네요. 저도 다른 곳은 다 갔었는데 아직 제주도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는 어때요? 한번 가보세요.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요. 저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보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서 어디 어디 가봤어요? 부산, 설악산, 경주, 그리고 제주도에 가봤어요. 많이 다니셨네요. 저도 다른 곳은 다 갔었는데 아직 제주도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는 어때요? 한번 가보세요.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요. 저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보고 싶어요. 38번. 제가 만든 서류를 김 부장님께 전해드렸습니까? 네, 과장님. 그런데 김 부장님께 드리기 전에 복사해 두었지요? 네, 복사해 두었어요. 복사본 여기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만든 서류를 김 부장님께 전해드렸습니까? 네, 과장님. 그런데 김 부장님께 드리기 전에 복사해 두었지요? 네, 복사해 두었어요. 복사본 여기 있습니다. 39번. 여보세요? 이 선생님, 저예요. 아, 민정 씨, 지금 어디예요? 명동역에 도착했어요. 지금 10번 출구 쪽에 있는데 어디로 나갈까요? 맞은편에 있는 8번 출구로 나오세요. 출구를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 빵집이 있어요. 지금 그 빵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이 선생님, 저예요. 아, 민정 씨, 지금 어디예요? 명동역에 도착했어요. 지금 10번 출구 쪽에 있는데 어디로 나갈까요? 맞은편에 있는 8번 출구로 나오세요. 출구를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 빵집이 있어요. 지금 그 빵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40번. 여보세요? 이 선생님, 저예요. 아, 민정 씨, 지금 어디예요? 명동역에 도착했어요. 지금 10번 출구 쪽에 있는데 어디로 나갈까요? 맞은편에 있는 8번 출구로 나오세요. 출구를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 빵집이 있어요. 지금 그 빵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이 선생님, 저예요. 아, 민정 씨, 지금 어디예요? 명동역에 도착했어요. 지금 10번 출구 쪽에 있는데 어디로 나갈까요? 맞은편에 있는 8번 출구로 나오세요. 출구를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 빵집이 있어요. 지금 그 빵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